지난주에 이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일사가고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날을 메모해 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같이 아는 목사님과 같이 이제 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 신사참배 광요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특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머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막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냐 하니까 그 영화에 많은 목사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목사님들이 딱두 종류, 부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님이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달라졌고 지금은 그런 육신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딱 둘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목사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참 경험에서 나온 겸손함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없으면 우리 오합지졸이다. 이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제자들 가슴을 벅차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때 강조하시는 성령님의 어느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가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합성어예요. 파라 클레토스. 이두 단어가 합성이 된 뜻이 단어가 이 보혜사인데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곁에 또 옆에 또 나란히 이런 뜻을 가진 파라. 그다음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보혜사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의 어느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가 하니까 내 육신은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할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가 나왔던 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맨 먼저 구절이 맨 마지막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또 이 말씀의 반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차원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 사역한다고 그렇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걸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뭐 성령님을 뭐 본 적도 없고 뭐 성령님이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성령님이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너무너무 실감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크리스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혹시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그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비록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큰 그릇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곁에 서서 그가 순교할 수 있기까지 힘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제 곁에서 저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급쟁이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과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뭐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은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첫째,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아시죠? 이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폭발력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다가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물도 많으시고 뭐 보니까 목사님이 참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가 막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막 대가 세고 막 투사 정신이 있고 그래서 그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와닿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 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교수시면서.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여려요. 정이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 아주 선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손자 목사님을 보면서 아, 주기철 목사님도 막 투사형 이런 분이 아니시겠구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막 대가 세고 막 기질이 강하고 그래서 고문을 이겨낸 게 아니고 보혜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런 귀한 자리까지 가신 거구나. 그걸 제가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말미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여전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 12시 반에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보니까 어깨, 팔 다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고 온 얼굴에 막 피 범벅이 돼 있는, 그래서 남편은 그 딸 얼굴도 못 보던 그런 상황에서 이 여전도사님이 60가지가 넘는 감사 제목을 적어낼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여전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이렇게 막 세고 강한 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우리나라 중년 여성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딱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60가지 넘는 감사를 적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런 강한 여성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보혜사,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 여전사님 곁에서 이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뭐 위기다, 교회의 부흥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내면에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된 것은 없는지,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악한 것들이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 전도사님은 저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렇게 강하게 살아가는데 나 왜 맨날 이렇게 그냥 맨날 초라하게 떨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가슴 아파 자각을 해야 되는 게, 회개해야 돼, 회개. 지난 목요일 날 모처럼 저는 이제 제 모교회 모교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이제 전사님들 설교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부탁받고 준비를 하는데 한 주 전에 어느 교수님이 이제 놀러를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요즘에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 침체기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침체가 돼 있고, 그래서 아, 목사님 정말 우리 신학생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모처럼 그 총신신대원에 가보니까 그 큰 강당에 막 그 젊은 신학도들이 막 꽉 차 한 1,5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여러분, 이 암흑 같은 이 시대에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신학도가 되어 있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사기가 꺾여 있고 한 게 우리 기성세대 목회자들 잘못인 것 같아서 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들이 많은데, 아, 이분들 내가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근데 1,500명은 줄 수, 자신이 없는데, 뭐 12, 13명은 내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수업 다 끝나면 잠깐 나한테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왔더라고요. 왜냐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봉투 쫙 나눠주고, 막 전사님 기분 좋아하고 이러는데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우리 교회 그 참석한 전도사 한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남성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남성주의를 그래서 그 남성이 그 영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분위기 좋아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아, 그거 그 당신이 오해한 거다. 그날 예배의 주인공이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 가장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남성들을 기도해 드리는 시간으로 그러려고 그렇게 남성 주일로 했다. 그걸 설명을 했더니 또 그 옆에 있던 전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아,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뭐 저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더니 누가 제 설교를 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에 그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는 막 위로는 그렇게 많은데 막 소명을 불어주고 뭐 그런 거는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에 회개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떨려가지고 얼굴도 잘 못 쳐다보던 사람인데, 막 제 설교를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나 막 그때 제가 계속 막 설명하고, 이제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녹여가지고, 그렇게 뭐 막 이 설명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처음 만날 때 4시 20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봉투 나눠주고 10분 만에 끝내고 4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날 7시까지 했습니다. 7시까지 막 계속 설명해도 계속 또 질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게 다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제 용돈 주자고 부른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성령님께서 이 순수한 그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순수한 신학 도도들을 통해서 저한테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 전자의 이 본능 아주 그 괘씸하고 얄밉고 근데 다시는 봉투 주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 하나하고 여기에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마음이 저녁 내내 이제 잠자리 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계속 그 두 마음이 저 안에서 이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후자, 이 신학생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한 제일 많이 문제를 제기한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나한테 좀 오라고. 빈체 왔어요. 엄청 긴장했더라고요. 이제 막 그냥 제가 막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러려는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크리넥스로 땀 닦아라.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럼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 믿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논쟁하느라고 정반합,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느라고 내가 반박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은 일절 반박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그걸 수용할 마음으로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시원하게 해라고. 아, 그랬더니, 막 처음에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던 게 또 말 다 하더라고요. 한 시간을 했어요. 한 시간. 막 쫙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요. 그 전도사님 말을 녹음을 하며 들었습니다. 필기를 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신학도를 통해서도 저에게 경고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전도사님 말 다 맞다. 내가 교회 개척 초기에는 막 굉장히 야성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그 촉구가 많았는데, 아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50대 중반이 되니까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저한테 배출이 돼가지고, 아, 여러분을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자꾸 그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가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각오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건 하나더라고요. 회개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양을 그냥 등이나 긁어주고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빨간 약 발라주는 이런 예배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는, 성령님이 혐오하시는 내 안에 악한 죄악들이 청산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기능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원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선되는 거, 가장 첫째 되는 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모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떠나시는 중에 떠나시는.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순 같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엄청난 기능과 역할 중에서 예수님이 규정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혜사.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내내 이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 가운데 앞에 파라, 이 파라, 파라, 곁에.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참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아, 이렇게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깔끔하게 그와 연관되는 찬송가가 탁 떠올라가지고 이제 이 찬송가로 묵상을 마무리하면 이제 좋은 설교가 되는데, 당황스러운 게 그 와중에 유행가 하나가 탁 떠오르는 게, 유행가.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그 송창식 씨가 불렀던 우리는이라는 그 유행가인데요, 내가 지금 파라,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묵상하는데, 아, 이 유행가가 딱 떠오르는데 막 엄청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노랫말 다 아시죠?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내가 계속 부르고 싶은데요, 또 여러분도 시험 들까 봐 이제 계속 부르진 않는데요, 제가 왜 이게 제게 전율이 됐냐면,
이 연인들에 대한 노래로 부르는 이 노랫말이 성령님과 저하고 관계를 이것보다 잘 설명한 걸 난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쭉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연인. 제가 이게 막 너무 제가 전율이 되는 거예요. 이 연인을 빗대가지고 만든 이 노래말인데 성령님하고 저하고 연인 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게 그 독특한 그런 전율을 남겨주는데 특히 이 가사 중에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여기 지금 그 기러기 부부 계시죠? 애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부인은 애들하고 LA 캐나다 가 있고 호주에 가 있고 남편은 돈 버느라고 지금 여기 한국에 남아 따로 생활하시는 뭐 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부부가 기러기 부부 해도 될지 안 될지 점검하는 잣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 정도 깊은 친밀감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99% 바람납니다. 남편 떠나가고 다른 좋은 남자 나타나면 100% 그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남편이 내 곁에 없어도, 남편이 내게 뭐 자주 통화하고 얼굴 보고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성령님과 저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든가 금요일이든가 이게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로 출근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 노랫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너무 주옥 같아요.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너무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 노랫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노랫말이 제가 90년에 막내 아들 그냥 보따리 두 개 들고 저 혼자만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그 고신대학교를 나오신 고려파 고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외로웠던 그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성령님이 내 곁에 파라 내 곁에 소리 없는 침묵으로 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 1년을 황홀하게 보냈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사투리는 지금보다 한 10배쯤 더 심하고, 들어보니까 한국의 그 청소년들은 얼굴 작은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주먹만한 얼굴을 좋아한대는데 저는 주먹이 3개 나와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청소년 사회 가겠냐고 그렇게 위축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파라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 내 곁에서 얼마나 용기를 주셨는지, 내가 너를 청소년 사역자로 세울 때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미 다 예비해 놓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14년 전에 여기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른 목회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른 사회 간답시고 개척을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또 성령님이 얼마나 개척 초창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 지난 10년 청소년 사역 네 힘으로 했니? 너를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때 너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지난 14년 그 하나님의 파라 함께 하신 내 곁에, 이제 그날 막 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지금도 시골의 농어촌 교회 전 성도 다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지금도 개척하는데 교회가 안 돼가, 요즘은요 성도들이 약아가지고 개척교회 안 가요. 고생한다고. 너무너무 오늘날 고생하는 신실한 개척교회 목사님 많으시거든요. 그 사모님들의 눈물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해봐서 아는데 그 두려움, 그 불안. 하나님, 14년 전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분당 우리가 개척이 될 때에 파라클레토스 할 때 이 파라,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곳곳에 진실한 주의 종들 외롭지 않도록,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수많은 우리 젊은 신학생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교회를 그냥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뒤치다 끄리를 이제 그 후배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외롭고 저렇게 마음이 힘든데 오늘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들이 외롭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 순결한 요셉, 그 뭐 좀 뭐 원래 막 그냥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제목으로 감옥에 가면 또 뭐 면역이 있어가지고 상처 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순결한 청년 아닙니까? 그 순결한 청년에게 죄목이 강간 미수범이다. 그 수치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정부 고위 관리, 요즘으로 치면 정부 고위 관리가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몽롱한 꿈을 꾼 거예요. 이 꿈 깨가지고도 계속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당신이 이제 3일 안에 복직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해몽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한마디를,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자,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그 정부 고위 관리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 관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읽혀지십니까? 근데 세상 인심이 어떻습니까? 금방 꺼내줄 것처럼 그러던 그 사람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언제까지 잊었나? 41장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저는요 여기 나오는 만 2년 후에 이 표현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두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잊혀진 2년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2년 동안 요셉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셉에게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제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 공황장애가 왔더라, 우울증이 왔다, 불면증으로 고통하더라, 이게 흔적도 없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요 요셉을 묘사하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상처를 안 받는지, 2년에 잊혀진 세월 가운데 요셉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라면
그게 누명 쓰고 감옥가 있는 그것이라면 그 감옥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왜 사기가 꺾이지 않고 왜 상처받지 않고 왜 담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던 그 바울의 제자와 바울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쓰라린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은 거의 한두 번 다 겪습니다. 얼마나 쓰라린지 아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종이에요.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가까이. 파라 우리 왜 맨날 이렇게 낙심합니까? 그 맨날 그 상처받았다고? 맨날 배신당했다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에서 영어 세 단어가 그 파생이 되는데요. 하나는 헬프예요. 헬프.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헬프. 두 번째, 카운셀러. 세 번째, 컴포트. 우리말로 위로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떨 때는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너무너무 혼미해서 지혜가 없을 때 저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에 무너질 때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부흥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가능하고 부흥은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흥은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우리 신학생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66번 우리들의 찬양 66번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누구십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이 가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요셉처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없는 게 이게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일하시는 분인 거 하나도 몰라도 생활에 아무 불편 없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계시는데 내 내면은 뭐 돈만 있으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 이게 타락이에요. 요셉처럼 지금 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막 부부관계에 배우자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은 분 계세요? 막 바울처럼 그렇게 믿었던 동역자에게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나 배신하고 난 정말 버려진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인생이다. 나는 난 텅 빈 들판에서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독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울지 마라. 다 떠난 것 같으니 나 여기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때 사모하십시오. 절박하게 뭐 오시면 뭐 다행이고 뭐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근심하시는 성령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미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우리 절박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더 절박하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다 잘
주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저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고아 같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곁에 서서 어떨 때는 헬퍼로, 어떨 때는 카운셀러로, 어떨 때는 위로자로,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모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하늘로부터 일하시는 그 성령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들이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고민이시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아 같이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과 동구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